오우무아무아는 2017년 10월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 있는 천문대가 관측한 최초의 외계에서 날아온 성간천체이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 천문학 과장 에이브러햄 아비 로브 교수는 초기부터 UFO설을 열심히 지지해왔지만 이번 오우무아무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한 저작 엑스트라터레스트리얼 더 퍼스트 사인 오브 인텔리전트 라이프 비앤드 어시를 이달 발간한다. 아직 발매 전이지만 미국 신문 뉴욕포스트 1월 2일자가 그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오우무아무아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그것이 처음 관측된 항성간 천체인 것이다. 외계에서 와서 태양계 밖으로 탈출해갔다. 두 번째는 모형이다. 시가형의 길쭉한 형태는 지금까지 보고된 어떤 작은 천체와도 달라 이런 식으로 형성된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세 번째는 밝기이다. 오우무아무아의 표면은 일반적으로 소행성과 혜성의 10배 이상 반사율이 높았던 것이다. 로브 교수는 광택 금속 같다고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로브 교수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네 번째, 가속이다. 오우무아무아는 25억 년 떨어진 가까운 별배가 방향에서 태양계를 향해 이동하고 2017년 9월 6일에 태양계의 궤도에 접근했다. 이때 오우무아무아는 가속하면서 태양의 중력에서 벗어난 것이다. 보통의 천체라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영향으로 가속해 나가지만 멀어짐에 따라서 감속할 것이다. 하지만 오우무아무아는 태양으로부터 이탈할 때 통계적으로 유리한 가속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혜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에는 가스가 따뜻하게 기화하여 제트 엔진처럼 작동하여 태양에서 떨어지면서도 가속할 수 있다고 한다. 그때 형성되는 것이 혜성의 특징적인 꼬리이다. 따라서 오우무아무아는 혜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로브 교수이다. 동굴에 살고 있는 고대인이 휴대폰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바위만 보아왔으니까 빛나는 바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좁은 사고 방식은 때로 진실을 잘못 인식해버린다. 로브 교수는 그것을 경고한 것이다. 결국 오우무아무아를 정밀하게 관찰해도 꼬리 같은 것은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른 정보도 감안한 로브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오우무아무아가 혜성일 확률은 4억분의 1. 거의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속한 것일까? 로브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라이트 세일이라는 우주 범선이다. 얇은 반사 시트를 우주 공간으로 펼쳐 태양으로부터 분출되는 입자를 맞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을 고속으로 전진하는 배이다. 이것은 이미 지구상에서 개발된 기술이다. 또한 오우무아무아는 사실 시가형은 아니고 두께 1mm 이하의 원반형이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태양에서 떠날 때 보인 불가사의한 가속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 우주 범선은 도대체 무엇인 것일까? 이에 대해 로브 교수는 우주의 정크품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먼 옛날 외계인이 사용하고 있던 우주 탐색 부표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외계인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인류가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현명한 아이일까요? 전쟁과 기상 조작으로 스스로를 멸종으로 몰고 간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 더 잘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싸우기 위해 무모한 마이너스적인 일에 지구의 대량의 자원을 낭비할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